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23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고민씨라고 합니다. 네, 우선 사실 처음에 신인상을 딱 받게 됐을 때 너무 다른 세계로 순간적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면서 네,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혜수 선배님의 서른 번째 어떻게 보면 진행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축하드리고 싶어서 갔던 자리였고,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밀수 작품에 다른 선배님들도 후보로 오르신 선배님들도 계셨었고, 이러다 보니까 저는 축하해드릴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갔던 자리였는데, 신인상을 받게 돼서 되게 얼떨떨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류승환 감독님을 비롯해서 선배님들께, 그리고 밀수를 사랑해주셨던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.